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중농 이상의 가산을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이 토지의 소유 규모나 노동력의 규모, 가산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은 내가 커서 고등학교에, 전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할때 보니까 우리 집 재산 정도는 내가 혼자 부자라고 생각했지, 예.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인근 한 두세 개 동네에서 우리가 그이 농토를 좀더 가지고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의식이 부자다 하는 생각만 가졌지, 그것이 도시 재산이랄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중농 좀 벗어나는 좀 예. 부농 단계에 들어간 그런 그 입장이었지,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예. 그러면 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교육적 배경이랄까? 어느 정도셨습니까? 우리 집은 그참 살기도 그래도 괜찮게 살고 했는데, 아버지도 국조를 못 오셨어요. 예. 면장을 하시고 연설도 하시고 그랬는데, 국조를 초등학교 문에도 못 가셔서, 작은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 다녔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오셨지만은, 아버지는 그때 증조 할아버지가, 아주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아주, 아주 철저한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에서 고무신도 신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난 증조할아버지를 못 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 일본놈 신발이라고 해서 그 고무신 있잖아. 그것도 못 신게 하고, 물론 그 소학교는 일본놈들이 이제 일본놈 학교라고 해서 소학교를 못 가게 하고 해서 아버지는 이제 전혀 못 가셨고,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아버지는 이제 정령이 조금 지냈는데도 이제 소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지금 내가 9남매 장남이기 때문에 대학교 문턱에 간 것이 내가 처음이에요. 부모님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셨습니까? 부모님은 교육열은 교육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가지셨지만은 지금 학부모들이 갖는 그런 교육열이라는 건 옛날에 없었어요. 내가 한 번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전주에 가서 하숙을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농촌 지역 딴 아동들에 비해서는 내가 이 공부를 좀 잘한 편이었어요. 스스로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닌데, 비교적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초등 국민학교에서 이제 급장을 하고, 고학년에 가서는 이제 전체 이제 해방되고는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민주주의 학습을 했으니까 자치회라는 걸 하고 이제 자치회장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도 부모님들이 나를 공부시켜야겠다 하는, 공부는 그냥 제가
거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저할 공부는 한다는 그런 박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그런 책은을 한 번도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이제 그런 적은 없었고, 다만 나는 특히 그 우리 할아버지의 경우에 공부를 하라고 책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 말하자면 이 내가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나한테 그러한 그 가치관을 그 넣어주는데 굉장히 현명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아버님보다도 그 할아버지의 그런 그 이 교훈, 무언의 그런 그 교육이 내가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그 할아버지 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때가 많아요. 그런 가르침 중에서 뭐 한두 가지 그 떠올릴 만한 게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이 묘소는 이제 저 산 속에 이제 상당히 그 추석 때 같은 때 산 속으로 그 이 오랫동안 이제 걸어 들어가야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 속에 사람 왕래도 별로 없는 그 산 속에 산감나무가 상당히 큰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증조 할아버지 산소에 갈 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뿐 아니라 이제 그 당숙이나 이제 그 뭐다 이 재종관들 뭐다 이렇게 많이들 가거든 가는데 어른들하고 많이 가고 나는 어려서 따라갔는데 그때 그 아주 배고플 때니까 그때는 감이 익기를 집안에 있는 감도 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좀 파랄 때 따가지고 이 된장에다가 울퍼가지고 그놈을 먹고 그랬어요. 그 배고플 때니까. 그런데 그때 산감나무에 그 감이 상당히 열려 있는데 이 당숙이나 이제 그 나보다 어른들이 그것을 이거 이제 그냥 이번에 성묘 왔다 가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 나무꾼들이 와서 다 따갈 테니까 미리 따버리자고 이제 그렇게 그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어르니까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지 말라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그저 드렸대. 그 당숙이네 그런 사람들 의견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며칠 있으면 그저 이 남꾼들이 다 따갈는지 모르는데 왜 따지 말라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나는 기억이 좀 그렇게 생생하지는 않는데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나무꾼들이 따가더라도 익을 때까지 두자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상당히 기특하니 그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때 기분이 좋으실 때만은 몇 년 후에도 그 이 친구들이 오면은 이 내 손자놈이 아무 때 이러이러고 한 적이 있다. 이놈이 그 이 저 여지가 있는 놈이라고. 여지가 있는 놈이라고. 그 남이 남꾼이 따가더라도 익을 때까지 따지 말고 놓아두자고 한 놈이라고 이제 그거 자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문행이다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심어주는 거야. 그게 예, 이제 각박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노상 그
기분이 좋으셨을 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해방될 무렵에 상당히 민심이 흉흉했어요. 아주 그때 소위 그것은 지금은 강도라고 하지만 그때는 불황당이라고 그랬어요. 불황당이라고. 여기저기 불황당이 출몰하고 이제 그랬다고 흉흉한 소문이 많아서 민심이 이제 그럴 때인데 우리 집이 이제 우리 집을 둘러싸고 뒤 산하고 우리 집 사이에 대밭이 굉장히 커요. 그 대밭으로 이제 산이 이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석양에 어두컴컴해지는데 느닷없이 산에서 이제 대밭을 뚫고 어떤 불황자가 청년 하나가 집으로 튀어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기서 자고 가자고 사정을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그 장면은 이제 내가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굉장히 불쌍하니 보였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찾아보고 할아버지는 허락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는데 이제 집 밖에 벗어나는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사정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 오늘 저녁 좀 여기서 집에서 재워주지요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바로 나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커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저 동구 저먼 데서도 알아듣고 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음성이 커. 그 가는 사람은 이제 불러와가지고는 내가 사실 요즘 여기저기 불황당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흉흉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재우지 못했는데 재우기가 어려웠는데 어린 손자가 사정을 해서 내가 이제 마음을 바꾼 걸로 해서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할아버지가 노상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분이 좋으실 때는 말씀을 하셔. 이놈이 측은지심이 있는 놈이다. 사람을 측은하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놈이라고 해서 칭찬을 하니까 사실 교육이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낸 일인데도 자꾸 그럴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불쌍한 사람을 측은하니 생각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걸 자꾸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고 또그 대신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특히 내가 지적받는 것은 돈을 아끼지 못한다고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원평장이라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한 10리 되는데 장이 있는데 어쩌던가 보려고 이제 이 장손이 오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돈을 주셨던 모양이야 장에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렸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항상 할아버지 말씀에 저놈이 돈을 모이지 못할 놈이라고 어떠는가 보려고 주었더니 그냥 그날 장에서 준돈한푼안 내고 다쓴 놈이라고 그것도 이제 그게 안 좋은 것인 모양이다 하는. 이런 것을 그 양반이 심어주셨고, 또, 그 양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아끼고, 그 양반은 이제 농촌에 사시니까, 그때는 비료가 없으니까, 쇳똥이랄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퇴비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료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꼭 어디 가면은 이제 쇠똥 뜨는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 굴러있는 그것을 해가지고 남은 온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 넣고 그러고, 곡식 같은 것이 이제 나락이나 또 딴 거라도 이제 곡물에 속하는 것이 이제 버려져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양반이 그래도 부잣집 영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그 저 포켓에다 그걸 콩깍지 하나라도 이제 주워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갔다 오셔서는 이것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그 아끼고 돈 같은 것도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반반하니 해가지고 주무실 때 이제 여기다 넣고 자가지고 돈을 쫙 펴가지고 이제 그것을 쓰고 아끼고 그러셨는데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가령 어디 원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수학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원족. 예, 그 멀리 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한 10리나 이제 이런 거리에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걸 원족이라고 그랬어. 그때 우리 때. 예, 나중에 이제 소풍이로 바뀌었어. 소풍으로 바뀌었어. 예, 예. 우리 때는 이제 원족이라고 그랬어요. 견속구라고 그랬지. 근데 그때 이제 그 항상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 돈을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전략하고 아끼고 그런 분인데 항상 내가 요구한 액수보다도 더 주어요. 내가 이 5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만 원 더 붙여서 줘. 대강 그 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옛 어른들은 너무 많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꼭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붙여줘. 그러면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쓰라고 주는 건 아니다. 남자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이 교육이 산 교육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인생관에 있어서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받았다고 좀 항상 그 할아버님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예. 또 내가 정치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진 것도 할아버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 이 외정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소위 2차 대전 그때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초등학교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석 이게 말하자면은 제일 이 세상에 그 악한 놈들로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렇게 배우는데 할아버지는 나보고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옛날 그 시대 우리가 모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 우리가 사실 그 2조 때 같은 때는 중국을 말하자면은 진짜 거시기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속국 비슷하니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으셨겠지. 나한테 항상 너는 커서 장개석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장개석이가 노택동한테 만 원이 전이니까 그때 장개석이가 말하자면은 중국을 제일 처음에 손문 다음에 이렇게 그 할 때니까 내가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초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때 그 사실 그런 얘기가 위험한 이야기였어요. 외정 때는 제일 이 이제 귀축이라고 했거든. 그
그런 미국이나 영국, 중국 장개새끼를 쇼가이새끼라고 그랬어. 근데 학교 가서는 아주 이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인데, 나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한 것은, 너는 커서 루스벨트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 양반이 루스벨트는 잘 모르지. 장개석이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커서 장개석이 같이 되어라. 그랬던 것이, 말하자면은, 그 양반은 그 모아사상이 있었고, 아주 그 크고 높게 되어라 하는 그런 그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었다고 난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 좀 부유한 가정에서 또 이 교육의 경력은 깊지 않으셨지만 충분히 교훈적으로 그 손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유복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이 조부 뭐 부친 모시고 성장을 하셨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